오늘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수여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목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간에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 쭉 한번 생각해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성공을 해서 그것이 은혜고 자녀들이 잘 돼서 그것이 은혜고 물론 예수 믿는 분들도 그것이 큰 은혜죠. 그러나 그 큰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왔었든 자수성가를 했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 저서에 보면은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저서가 있어요. 거기에 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천사가 한 명이 있는데 미하엘 천사가 하나님이 야 아무데 가서 어떤 여인을 불러와 여인의 영혼을 불러와 그렇게 미하엘 천사가 가보니까 도저히 불러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일하다가 돌아가셨고 여인은 방금 갓난 아기를 피똥에 아기를 넣고 있는데 그 영혼을 불러오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비록 그래 제가 천사인데 그 영혼을 불러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불러와. 미하엘 천사가 불러다 놓고 올려보내고 자기는 날개를 뿌려버리고 지상에서 어느 구두방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두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천사니까 얼마나 재주가 좋겠어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몇 년 지났는데 어떤 귀부인이 두 아기를 데리고 딱 들어온 데 보니까 그때 그 피똥이 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하엘 천사가 느낀 것은 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그 구두 주인 보고 이야기하고 날개가 다시 돋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물과 달리 동물은 먹는 것만 충분하면은 싸우지도 않고 더 욕심내지도 않아요. 아무리 맹수라도 배가 부르면 옆에 먹을 동물 음식이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아먹어요. 그건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 최고 부자들도 지금도 돈을 하루에 몇천만 불씩 벌어도 그 돈 더 벌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족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은 육신의 것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만족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일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 창조해달라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영의 만족을 느끼면요 세상 것이 세피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세상 것을 가지고라도 만족해야 되니까 욕심껏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과 달리.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랑 거의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것으로 만족해 하는 자들은 동물의 세계는 훨씬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도 했죠. 사무엘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그 승리케 한 그 다윗도 영이 망가지니까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후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후손에게. 여기에 보면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한다. 그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러잖아요. 그 집은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래요. 여기에 보면 뼈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후손이 잘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징어가 멸치인데 청혼을 했대요. 청혼을 하니까 멸치가 얻다 대고 뼈도 없는 게 뼈대 있는 집안에 청혼을 하냐고 거절을 했다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양반. 뭐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은 저희 조그만 때만 해도 굉장히 따졌어요. 뭐 성이 어떻고 뭐 야 그 상놈이야 뭐 이러면서요. 그것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귀족이 없는 국가가 있나요? 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후손들을
장성하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예화를 드릴게요. 중국의 송가수라는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 계세요. 그분 아들 셋, 딸 셋인데 엄청납니다. 큰딸 송애령은 중국 최고 부자 홍상회랑 결혼해서 재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홍상회가. 첫째 딸은 홍상회랑 결혼했고 둘째 딸 송경영은 중국의 국부 손문이랑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딸 장계석은 장계석에게 결혼했는데 송미령은 늦게는 미국에 와서 2000년대에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지 않으세요? 안 놀래요? 큰아들은 송자문은 국민정부 재정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을 지냈고 둘째 아들은 뉴욕에 와서 큰 사업으로 성공했고 셋째 아들은 송자은 홍콩 광동은행 은행장을 지냈다는 거예요. 육남매가 이렇게 골고루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후손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많이 있지만은 일제시대 때 산정년 교회에 심호하시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실 때에 장로님이었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신데 이것은 뭐 너무나도 많은 예화를 들어서 알죠. 제 방송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듣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에서 온 식구들이 쫓겨났죠. 그 움막 같은데, 움막도 아니죠. 뭐 토굴 같은데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모님이 거기에 유계준 장로님이 이 돌봐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유계준 장로님도 공산주의에게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계준 장로님 부인이 혼자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자식 8남매가 그를 키웠죠. 첫째 유기원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국립의료원 원장이었어요. 둘째 유기원은 치과 의사이며 연세대 교수였고 셋째 유기선은 서울의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의사고 변호사이기도 하죠. 넷째 유기천은 서울법대 학장이고 9대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고 다섯째 유기진은 의사였고 여섯째 유기옥은 의사이면서 우리나라 이한빈 국무총리가 있었죠. 그분 사모님이고 일곱째 유기숙은 의사이면서 숭실대 총장을 지냈고 열흘째 유기목은 의사였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놀랄만하지 않으세요? 엄청나잖아요. 골고루 다 잘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한국 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도 해야지. 미국. 미국이 더 유명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예일대를 졸업하시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 후손들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1970년 중반에 중후반에 그것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가문이 있을 수 있냐고. 한국의 미국의 영적 대부흥 각성 운동을 이끄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거기에 부통령도 나오고 수많은 교수들, 총장들,
변호사들, 의사들, 군장성들, 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래도 제 구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내 뼈를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후손들이 잘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러죠. 하이 목사님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럼 조금 힘들고 그래요. 그럼 자손들이 아들 딸이 잘 될게 아들 딸도 손자 손녀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문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살아갑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부르짖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물을 풍족히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같이 요즘 참 이게 왜 이 아시아의 대홍수가 이렇게 계속 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뭐 60일째가 뭐 얼마 비가 왔고 한국도 지금 태풍이고 일본도 태풍이 한번 쓸어갔고 아시아의 난리인데 미국도 여기 좀 잠겼잖아요. 이런 흙탕물 말고요. 흙탕물 말고 정말 우리가 참 풍성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입니다. 4, 5, 6, 7, 8, 9는 건기고 10, 11, 12, 1, 2, 3은 우기입니다. 이 건기 때는 땅이 쩍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하여 찾듯이 그렇게 묘사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면의 삶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로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구잡이 없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